약간 왜 이러지? 그쵸, 네. 좋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다입니다. 바이디 여러분, 우리 벌써 100일이나 되었습니다. 100일.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100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이제 5시잖아요. 5시인데 다들 밥은 드셨겠죠? 아직 못 드셨으면 네, 저와 함께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오늘 바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러분들 보러 왔습니다. 밥을 드셨어요, 이미?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곡 기다리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근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랑 우리 100일 기념하려고 왔습니다. 아, 재밌어요. 저의 100일 소원이요? 100일 소원도 원래 있나? 100일 소원을... 아, 근데 100일 소원... 그 100일인 애기가 소원을 비나요? 원래? 아니죠. 그냥 그 원래 약간 100일 넘겼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그래서 원래 주변 사람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니까 예, 여러분들이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돌잔치는 365일 지나면은 하는 거죠? 1주년 되려면은 이제 265일 남은 건가요? 아직 한참이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100일 뭐라고요?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실패. 아, 왜 이렇게 목을 쓰다듬어? 이게 제가 사실 좀 어색하면 이렇게 하는데, 예, 자꾸 이거에 그 포인트가 꽂히면 더 어색해져가지고, 네. 네. 안경은 어디다 뒀냐고요? 안경은 오늘 쓰지 않았습니다. 떡 먹냐고요? 떡을 제가 잘 안 먹는데 제가 사실 또 밥을 먹고 와가지고 에 떡을 먹기에는 배가 좀 부르네요. 왜 아이패드가 두 개냐고요? 아, 아이패드가 두 개인 이유는 얘는 이제 저의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제가 먼저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와, 이 사진 아시는 분?
괜찮아요? 네.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얼굴? 이 사진은 저 그 처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을 때 제 프로필 사진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지난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저희 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저희 부모님께서 커피차 보내주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의 뮤비 현장 스틸컷입니다. 그리고 살짝 헷갈..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가 싱글즈 때 촬영했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굉장히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이것도 싱글즈 때 촬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북미의 오나로바 때였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건 100일밖에 안 됐어요? 100일 전이죠? 저희 데뷔 전이었으니까 어쩐지.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아하니 저희 리무진 서비스 첫 출연 때죠. 이때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이때도 데뷔 전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발매 전이었는데 와 세상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에스콰이어 때인가요? 맞죠? 제가 라이브 클립을 찍었었는데 이때 굉장히 제가 그 약간 그거였어요. 몸이 조금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멋있게 나왔던 여러분들 근데 다 아세요? 제 이런 컨텐츠들? 다 아시죠? 다 기억나시는 거죠? 이때 또 저 발매 날짜 때 여러분들 그 라이브 했었는데 다들 그냥 알지 잘했어. 아 그리고 활동했을 때 사진들이 굉장히 많네요. 맞다 저 복면가왕도 이거 이렇게 복면가왕도 맛있게 맵다 그래서 맛있게 맵다 맞아요. 이때 또 재밌게 촬영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와 또 일단이 형님이랑 같이 당도 촬영을 했을 때 또 있고요. 와 진짜 뭐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많이 했구나. 하고 이때는 저희 인프제 때 촬영할 때 인프제 때 와 되게 여러분들 뭔가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거 있으세요? 너가 이걸 했을 때 너무 멋있었어. 이걸 했을 때 좀 좋았어. 이런 거 더 해줘. 이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리무진 서비스. 오. 네.
리무진 서비스. 그쵸, 아무래도 뭔가 이무진 선생님이랑 이렇게 뭔가 그 음악적인 대화? 뭐랄까, 고충들? 뭔가 토크도 꽤나 스몰 토크? 좀 헤비한 토크도 하면서 노래도 많이 할 수 있는 한 30분 내외 되는 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네,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너무 좋아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너의 음악 가치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기회였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태국 갔을 때죠. 태국 갔을 때. 그리고 이 사진들은 다 뒤에 라이브 끝나면 나올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스틴 비버 생일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생일인가?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궁금한데 잠시만요. 방 제목 바꿀까요? 오 진짜네. 3일이 생일.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저스틴 비버. 에이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라 그러지? 그치? 이름만 들어도 약간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대박이다. 대단. 운명이라고요? 운명인가요? 그리고 오늘 노래 추천이요? 오늘 노래 추천? 오늘 생일이신 저스틴 비버 선생님 노래를 들어주시죠. Hold on, Ghost 너무 좋지 않나요? 한 가지 능력을 갖는다면 잠들고 싶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깨어나고 싶을 때 깨어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들고 싶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 게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깨어나고 싶을 때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은 알람 있잖아요, 여러분. 알람 못 듣고도 듣고도 못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잠드는 거는 아닌가? 잠시만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잠드는 거 바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뭐 적정 수면 시간을 지켜야겠다 해서 갑자기 오후 10시에 자요. 그냥 지금 잔다 이렇게 싹 가다가 알람 소리 듣고 딱 깰 수 있는 거. 깨어나고 싶을 때 깨어나는 능력은 그 능력이 없어도 깨어나야 할 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잠들고 싶을 때 잠드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정말 잠이 와야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잠들고 싶을 때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재밌다 이거. 지금 당장 30억 받기 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0원씩 받기. 오케이.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걸음걸이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많이 안 걸었는데도 1200보 정도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1200보면은 100보일 때 10,000원이라는 거잖아요. 한 걸음당 100원이니까 그러면은 1000보를 걸으면 10만원. 그럼 제가 벌써 10만원을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0원이면은 만보 걸으면 100만원이거든요. 건강도 좋아지고 하루에 100만원? 일주일에 700만원? 그럼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3,000만원. 한 30일이니까 3,000만원? 그럼 1년에 얼마지? 12 곱하면은 3억 6천. 어렵네요. 10년이 걸리네. 당장 30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50. 아닌가? 하루에 10,000 이상 걸을 수가 있나? 이자요? 이자가 있다 해도 30억? 하지. 아, 근데 뭐 가져올려나? 이거 어렵다. 한 걸음당 100원. 아닌가? 좋은가? 좀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1번, 1번이 나요. 한 방에 30억. 네, 한 방에 30억이 맞긴 합니다. 뭘 걷고 있습니까? 네? 30억, 그거 생각하면서 아, 30억 채우려고 하루하루 걷는 것보다 한 방에 30억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만약에 한 걸음당 100원씩 그거 생각하면은 살아갈 때 힘들 것 같아요. 어, 100원, 이거 오늘 36,000원 막 이러면서 걸을 것 같아요. 어, 재밌긴 하겠다. 노래 들을 때 멜로디 먼저, 가사 먼저. 멜로디 먼저, 가사 먼저. 근데 노래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멜로디를 먼저 듣는 것 같아요. 가사도 가사가 들리는 곡은 가사 듣긴 하는데 저 웬만하면 팝송 많이 들어서 사실 멜로디 위주로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가사는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서 듣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완벽한 딕션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사실 멜로디 위주로 먼저 듣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능력을 갖는다면 음정 절대 흔들리지 않기, 가사 절대 잊지 않기.
이제 이거는 가사 절대 잊지 않게 해놓고 가사를 막 엄청 길게 탁 쓰면 다 안 적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정 절대 흔들리지 않기는 음정을 흔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가사 절대 잊지 않기는 가사를 해놓고 막 그 뭐야 백과사전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이제 가사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 가사 절대 잊지 않기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팬이랑 밥 먹기 대 바이디가 다른 가수랑 밥 먹기. 둘 중에 좀 더 나은 걸 고르는 건가요? 어렵네요. 근데 저는 다른 팬분이랑 밥을 먹어도 안 되나요? 왜요? 왜지? 그 분과 심도 있게 대화를 해서 팬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 둘 다 상관 없어요? 아니 상관 있어요? 그런가?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가수분이랑 밥 드시는 것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게? 좋을 수 있잖아. 밥 먹는데 왜 밥? 밥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잖아요. 응. 다른 가수랑 밥 먹기. 밥 먹기. 에이, 밥인데. 뭐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먹지 마. 안 된대요. 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질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그냥 찢어버리겠습니다. 에이, 근데 그럴 수 있어. 겨울에 에어컨 틀기 대 여름에 히터 틀기. 근데 이거는 사실 저 겨울에도 에어컨 틀어요. 네. 여름에 히터는 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머리는 차게 몸은 따뜻하게. 오, 이게 좀 뭔가 명언인데? 원래 명언 있지 않나요?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근데 그게 건강에도 좋다고 들어가지고. 네, 겨울에 에어컨 틀기가 좋아요. 저 열이 많아가지고 너무 더우면은 땀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재밌다. 어, 또 여름에 패딩 입기 대 겨울에 수영복 입기. 여름에 패딩 입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겨울에 수영복 입기를 한 다음에 그 몽클리어 수영복 이런 거 있거든요. 패딩 수영복 같은 거 그런. 네. 그런 거 입으면은 그런 거 입으면 됩니다. 굉장히 따뜻한 수영복. 네. 여름에 패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름에 패딩은 겨울에는 더 입으면 되는데 여름에는 더 이상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워. 네. 스피커로 음악 듣기 대 이어폰으로 음악 듣기. 저는 스피커로 음악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평소에 더 많이 듣는 거는 이어폰으로 많이 듣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해놓고 약간 나만을 위한 그 약간 그 공간 있잖아요. 여기서만 노래 들리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피커로 들을 때도 신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어폰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혼자 심취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슬퍼하는 친구, 내 개그에 반응 없는 친구. 이거는 영화를 볼 때 슬퍼를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이유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한데 영화 보고 올 때 동안 막 뭐 하루 이틀이 걸릴 동안 제가 말을 못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프거든요. 당장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네. 개그에 반응 없는 친구? 저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친구거든요. 안 웃겨도 웃고. 네. 그래서 근데 개그에 반응 없는 친구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제가 개그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신나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영화 볼 때 슬퍼하는 친구들은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그에 반응 없는 친구는 괜찮다. 왜냐면 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할 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또한 반응이 있어도 좋지 않은 반응, 예를 들면 막 뭐해? 뭔데? 그럼 전 너 더 신나요. 그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개그에 반응 안 해주는 친구는 좋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응 없는 스포 좋다고요? 근데 꼭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제 친구도 스포 상관없어, 알고 봐야 재밌어,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왜죠? 그게 좋은가? 아니, 근데 또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꼭 스포를 안 당하고 끝까지 이렇게 쭉 봐야 그 감동이 밀려오고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주얼 서스펙트, 네? 식스센스, 그런 거 영화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스포를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영화. 근데 그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포를 알면 안 되는 영화라는 거 자체가 스포예요. 좀 막 반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요. 파묘 봤냐고요? 저 파묘 봐야 되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80마리 바퀴벌레와 같이 살기, 180cm 대왕 바퀴벌레와 같이 살기. 와, 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80마리의 바퀴벌레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죽이기도 괜찮아요. 죽이기 가능? 죽이기 가능해요? 제 집 나가기 불가능? 죽이기만 가능? 죽이기 불가능? 와... 근데 봐봐요. 180cm의 대왕 바퀴벌레라는 거는 일단 저보다 덩치가 크다는 건데, 와 진짜 그게 이게 조그맣게 있을 땐 괜찮거든요, 벌레 친구들이 사실. 근데 이게 봐봐요, 모든 게 다 커져가지고 막 그 이 더듬이며 아 우와 눈을 못 마주칠 것 같아. 같이 살아야 돼요. 한 공간이에요? 방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같이 이렇게 넓은 공간? 어렵네요. 180마리 제가 어떻게 그 교육이 될까요? 지능이 있어요? 지능이 없어요, 둘 다? 그럼 180cm가 더 힘들죠. 그 덩치에 막 가만히 있어 이것도 못하고 막 우와 진짜 우와 싸움 져요. 그리고 진짜 막 갑자기 달려든다 생각해봐요. 그 습성은 그대로라서 막 팔 올라탈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우와 너무 싫네요. 근데 180마리 지능이 있다고 쳐보면요, 지능이 있다고 치면 180마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애들이 서열 그거가 확실해가지고 180마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약간
음식물 쓰레기 먹어! 180마리 출동! 할 수 있는데 180cm는 좀 힘들다. 지능이 있어도 친구가 되긴 힘들다. 그런 거죠. 에이. 아, 근데 상상하니까 좀 힘드네요. 재밌다. 또 재밌는 거 있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있어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까요? 해볼까요? 또 다른 영어 노래를 발표해 주실 건가요? 오, 영어로만 된 노래. 또 굉장히 좋게 생각,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잊을 수 없는 재밌는 순간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재밌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전 제가 좋아요. 깻잎 논쟁이요? 와, 깻잎 논쟁. 그러니까 애인과 같이 있는 식사 자리, 친구가 있는 식사 자리, 이렇게 세 명 있는 자리에서 애인이 친구의 깻잎을 떼는 걸 도와준다라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것이냐 안 걸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 거잖아요. 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이렇게 정이 없었어요? 원래 다들? 저는 좀 그래요. 사실 어쨌든 간에 애인이잖아요. 그 신경을 쓸 수도 있죠. 어쨌든 애인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전부터 뭔가 쌓여왔던 일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이게 문제가 될 만큼의 신뢰가 있는 사이라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신경 썼다고 해서 너무 화를 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패딩 지퍼 올려주는 거야? 패딩 지퍼 올려주는 거?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사소하게 하나하나 따질 거면 연애를 왜 합니까? 예? 아예 이렇게 롱패딩을 올려준다고요? 이렇게? 롱패딩 올려주는 거? 롱패딩?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크게 상관없는데 요즘 이 사회, 요즘 이 공공연한 사회 분위기가 깻잎을 떼어주고 뭐 롱패딩이고 올려주고 하면은 이렇게 불타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그 행동을 하면은 조금 저도 뭐라고 하긴 하겠죠. 야, 요즘 이런 거 그렇대. 뭐 하는 짓이야? 기분이 나쁘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그런가? 제 말은 이렇게 해도 질투 많습니다. 본인 이름은 정작 본인 이름은 안 그렇다고요? 그렇군요.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가정하에, 그럼 무조건 과거 아닐까요? 사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면 미래로 갔을 때 그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내가 어떤 미래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떠한 일들과 그 지식이나 뭐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로 가는 건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근데 이 기억들을 가지고 과거로 간다는 건 내가 미래를 갔다 온 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나 같은 자식 낳기, 나 같은 부모에게 자라기. 와. 근데 이거 다 똑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다 같은 느낌 아닐까요? 아닌가? 또 다른가? 근데 저 이미 저희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이미 자랐는데 저 같은 부모님한테서 자라기? 가 되나? 봐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저 같은 부모한테서 자라기, 저 같은 부모한테서 자라기, 나 같은 부모한테서 자라기인데 잠깐만 지금 내가 내정지 완전 내정지 잠시만요. 나 같은 부모한테서 자라기, 나 같은 지금의 나 같은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큰다면 똑같이 나잖아요. 사실. 나 같은 부모한테 자라나면 나잖아요. 그게 나잖아. 나 같은 부모한테서 자라나면 나 같은 부모, 지금의 나 같은 부모한테서 자라난다. 그럼 나 같은 이 뭔데? 나 같은이라는 게 뭔데? 그게 나잖아 결국에. 하지만 자식, 나 같은 자식, 나 같은 자식,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어때요? 어렵네요 이거는. MBTI가 그대로냐고요? MBTI도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 INFP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좀 저요? 저는 근데 아빠가 되면요. 저 약간 만약에 혹시나 자녀가 딸이라면은 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외동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딸은 어려워요. 잘 키우겠죠. 네, 열심히 키우겠죠. 좋아요. 뭐라고요? 쌀떡 밀떡. 쌀떡 밀떡. 진짜 이거 차이를 잘 몰라요, 사실. 그 쌀떡이 쌀로 만든 거고 밀이 밀가루 밀, 그 밀떡이잖아요. 제가 쌀떡 밀떡 그걸 많이 안 먹어봐서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집 떡볶이 떡이 그게 밀떡이에요. 쌀떡은 뭐죠? 쌀떡? 가래떡? 아! 밀떡이 더 맛있지 않나요? 아닌가? 근데 그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구마처럼 색깔 되어 있는 떡. 그건 뭐예요? 자, 좀 키 20m 대 키 20cm요? 근데 20m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한층 높이가 한 3m 되는데, 3m 좀 더 되나? 3.5m? 되는데 20m면 거의 한 7층 높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그 10m가 제일 무서운 거라 했잖아요, 인간이 10m 그 모형탑에서 훈련. 예이. 근데 그 4층 정도 높인데 20m면
7층 높인데 어렵네요. 근데 그거 그렇대요. 그게 다 커진다고 해서 똑같은 그 운동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데 그만큼 더 속도도 느려지고 그렇대요. 근데 인간의 그 골격근으로는 못 버틸걸요. 20m 어차피. 근데 20cm면은 이 신체 능력으로 20cm면은 그것도 못 버틸래? 모르겠네요. 그런데 50m? 아 50m? 50m 수영장보다 큰 거라고. 50m는 50m 아니에요? 오케이. 에? 에? 왜? 에? 그 오빠? 에? 에? 어? 잠깐만. 근데 50m 수영장 있지 않아요? 50m 수영장 있잖아. 제 25m 수영장. 아 거의 그만한 거네. 거의 그만한 거구나. 근데 굳이 고르면은 그래도 20m 한번 되어보는 거. 막 산 올라갈 때도 그냥 이렇게 지고 그냥 암벽 등반하듯이 그냥 이렇게 싹싹 올라가면 되고 좋잖아요. 너무 재밌다 이거. 선생님들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앞에 계셔가지고. 영화 추천이요? 영화 추천? 저 최근에 영화 뭐 봤더라? 영화 뭐 봤지? 영화? 아 블레이드러너? 블레이드러너 재밌어요. 저 SF 영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분석 금지. 아니 분석을 해야 그 정확한 그거를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아 듄 봐야겠다. 근데 듄 그 세계관이 너무 어렵다던디. 그래서 책으로 봐야 되나? 책?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애니투도 제가 애니를 요즘 안 봅니다. 요즘 안 봐가지고 아직도 녹차라떼 좋아해. 이거 녹차라떼 여러분. 운동했냐고요? 운동 오늘 안 했습니다. 운동 해야 되는데. 녹차라떼 알러지 있어요 저? 없는디? 뭐야 어디서 들은 소식이죠? 사투리? 저 사투리 안 쓰는데. 사투리 나와요? 에이 사투리? 내가 말했다고요? 녹차라떼 알러지? 사투리? 왜 다 다른 얘기하고 계셨어? 와 사투리 말고 오투리래요. 우와. 서울 사투리도 있죠? 옛날 말투 있잖아요. 80-90년대 약간 뉴스 인터뷰 했을 때 나오는 말투. 약간 따라다다 따다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따라다라다 따라다란 이런 거. 사투리 나온다고요. 가끔 사투리. 제가 가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약간 억양 이런 게 살짝 사투리처럼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패션 사투리. 네. 네, 여러분. 벌써 저희가 이렇게 100일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해 주셨던 콘텐츠나 앞으로도 봤으면 하는 콘텐츠들 있으면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녹차라떼 아니고 유당 알러지가 있어요. 아, 가래가 낀다고 했었나? 일단 아, 우유 알레르기. 아, 우유 알레르기가 살짝 있긴 하다. 맞네요. 맞네. 제가 얘기했었구나. 어머나. 근데 마십니다. 에이. 언제 생겼냐고요? 그거라. 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검사했을 때, 알러지 검사했을 때 고양이 알러지랑 전 잡초 알러지랑 우유 알러지가 조금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 알러지는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약간 그 약간 이렇게 숨쉬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살짝 간지럽고. 그리고 요즘 그게 있어요. 제가 간장새우 초밥을 먹으면 꼭 입술이 살짝 붓거든요. 그것도 알러지겠죠? 근데 어제도 먹긴 했습니다. 예, 맛있잖아. 아프지 말라고요. 전 아프지 않습니다. 아, 480곡 나올 때까지 원하신 거. 제가 480곡을 내야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480곡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480곡. 잠깐만, 480곡이면 하루에 한 곡을 내도 1년 내내 내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좀 어렵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더 많은 추억 만들고 행복합시다, 여러분. 좋아요. 홍콩 재밌었네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계속 내준다고 했으니까 원래 더 좋아. 네, 진짜 내일 거니까요. 헤이. 자주 올 거예요? 자주 와야죠. 다시 올 겁니다. 약속입니다. 아궁빵 해줘. 아궁빵. 아, 그게 아궁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예요? 아궁빵. 네. 어, 요즘 되게 재밌는 굉장히 많네요. 컴백 언제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궁빵을 왜 모르냐고요? 죄송합니다. 아궁빵 몰랐습니다. 쌀떡 밀떡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관심사요. 와, 근데 요즘 제가 진짜 뭐 빠져있는 게 딱히 없긴 해요. 요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요즘 관심사는 아무래도 앨범도 그렇고 뭔가 이것저것 작업해보는 거 굉장히 관심 많이 있고 또 그 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풋살 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 그건 계속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 오빠 관심사 나잖아. 맞습니다. 예. MG의 트렌드를 알아야죠. 세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 앨범에 콜라보레이션도 있나요? 저 콜라보
저의 또 다른 자아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콜라보 합니다. 왜, 왜요? 콜라보 할 수 있잖아요. 콜라보 모르죠. 할 수도 있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다양한 거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안 돼. 근데 그 약간 네 그렇죠. 괜히 했나? 아 네. 어쨌든 너무 많이 궁금해 해주세요. 어차피 언젠가 아시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 평소에 숨기는 것도 아니고. 예? 많이 궁금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대도 많이 해주시면은 그만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스포하는 친구 안 된다고. 저 스포 안 할 겁니다. 아 어렵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바이바이. 저희 아이고 네 그 아니요 스포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네, 전 전혀 스포하지 않아. 스포하지 않아 하나 두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예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좋은 노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기대 그렇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네 아 벌써 100일인데 100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재밌는 추억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300일은 된 느낌이었어요. 정말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앞으로 정말 300일이 될 때도 1주년이 될 때도 150주년이 될 때까지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100일 이거 초를 불기를 할 건디 같이 한번 초 불고 갈까요? 선생님이 붙여주신대요. 손만 나오셨네요. 에이 100일 그래도 소원 초 앞에 있으면 소원 한번 빌어야 되니까 또 소원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성이 되게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박자 실언이 약간 장기하 선생님 박자로 나와 있거든요. 되게 축하합니다. 되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00일 여러분 바이비 여러분들도 100일 축하해요. 우리 더 열심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마무리요. 안녕 저희 잘가 안녕. 그래 밥 잘 먹고 평생 바이비 할게 꼭 지켜요. 안녕. 아 캡처 타임. 어 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이게 뭐지래요. 안녕. 바이바이.